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분기 실적 시즌에 눈에 띄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철강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철강주 정말 그 상승의 배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짚어볼게요. 배경 네,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는 다들 예상은 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강 수요가 생각보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좀 감소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공급이 그렇게 감소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원재료죠. 이 철강석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제 크게 상승시키면서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증가하면서 일단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최근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편인데 미국은 열연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열연 철강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선용 후판도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요새 뭐 건설 또 자동차 뭐 아니면 조선 같은 이런 이제 전방 산업들이 워낙 이제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의 호조와 좀 맞물려 가지고 뭐 미국의 가격도 상승하고 국내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자회사 포스코 인터라든가 포스코 건설의 실적 호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철강 가격이 상승이 됐다는 부분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예. 가격 전이가 가능한 브랜드력이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가격 전이를 했습니다. 철강주. 수요 측면에서 철강이 또 수요가 많고 공급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철강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자체가 워낙 좋은 편인데 세계 그 철강협회라고 있습니다. WSA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수요를 한 5.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갑자기 잠겨가지고. 네. 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네.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수요가 한 5.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 발표 얘기를 좀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방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인데 이쪽도 역시나 지금 좋은 상황이고 또 공급적으로도 지금 아직 공급이 준 건 아닌데 뭐 지금 중국의 내수가 워낙 좋은 상황에서 증치세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그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이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줘요. 사실은. 그럼 이제 100만 원 수출을 하면 한 10% 정도를 환급을 해주는 거죠. 부가가치세만큼. 근데 그거를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수출할 유인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가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뭐 한마디로 반도체 빅사이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철강도 지금 빅사이클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고 이 특히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 쪽 철강 좋은 건 아시겠지만 이게 요즘에 또 보면 동남아나 이런 네. 이제 서남아시아 쪽 이쪽까지도 좀 굉장히 좀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유럽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제 용광로처럼 이 철강 가격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의 실적에서도 좀 나온 것처럼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뭐 철강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이 철강의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조선이 좋지만 또 조선의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해운 쪽이 워낙 좋습니다. HMM 진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데 간밤에 뭐 외신에서도 원자재와 운송 가격 상승세가 좀 다른 기업에는 비용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원자재와 또 이 운송 가격의 상승세를 굉장히 또 월가에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철강에 일단 긍정적인 격불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세금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철강 뭐 슈퍼사이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공급 차질을 우려할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원래 사실은 공급 과잉 업종이었거든요. 맞아요. 철강이. 근데 이제 예. 사실 철강은 아직까지는 공급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문 기사 보신 분들은 철강도 공급이 부족하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 수치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3월달에 네.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전 세계 이제 조강 생산이라고 하는데 철강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15.2% 오히려 늘어났고 1분기 전체로도 한 10%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이 13%나 늘어났고요. 뭐 북미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만 좀 감소를 하고 다른 나라들은 증가했고 특히 이제 중국은 무려 19%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는 다르네 좀 이럴 수가 있는데 중국의 실제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 어쨌든 생산량 자체는 줄질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의 환경 규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네. 동계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철강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탕산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재가 내려졌는데 근데 그 탕산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외 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다른 쪽에서 생산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아마 좀 약간 공급은 좀 증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거기에 지금 최근에 BDI 지수도 좀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잖아요.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중국의 이제 철강 수요 때문인데 철강 생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탕산시 외에 다른 지역의 생산이 늘다 보니까 네. 중국으로 철강석이 많이 이제 운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DI 지수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는 어쨌든 중국의 공급이 생산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진행형은 공급은 느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은 좀 달라요. 반도체는 지금 현재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어쨌든 반도체처럼 공급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 기사랑 좀 지금 현재 데이터는 좀 다르다는 거는 조금 연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워낙 공급 과잉 업종이었는데 네, 웬일이냐라면서 공급 부족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뭐 운송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부르는 게 값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고 또 실적이 뭐 좋은 예를 들어 뭐 진단 키트 대부 시스터즈 뭐 워낙 실적 전망이 확 올라가니까 밸류가 확 낮아지면서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 철강주 투자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도 소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원재료 가격보다 이 어떻게 보면 그 제품 가격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품 가격 올라가는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공급 줄고 수요 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는 공급은 줄진 않아요. 줄진 않는데도 왜 이렇게 그러면 실적이 좋냐? 수요가 너무 좋아요.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걸 상쇄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고 하반기는 수요는 유지되는데 공급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그림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좋은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긍정적인 좀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중국에서 이제 증설까지 지금 이게 중국이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전 세계가 중국의 철강을 잘 못 믿었던 게 맨날 감산한다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감산을 안 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근데 올해는 제가 봐도 뭐 지금 중국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이미 탕산시에 그런 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중국발 공급강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은 좀 회복이 되는데 그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섹터가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배의 그 후판에 철강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조선 업종도 수주 사이클이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배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철강 업종 입장에서는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이 전방 산업이 좋은 게 그래서 하반기가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철강주는 올해 한번 기업 가치가 재평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좋아지고 금리 올라갈 때 또 가치주의 대표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뭐 최근에 주가 올라갔지만 하반기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한번 타이밍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어쨌든 좀 1순위로 잡아야 될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 철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이 부각되는지 이슈주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요 철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강판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표면 처리 강판 전문기업입니다. 포스코에서 냉형 강판을 구입해서 컬러와 도금 강판 형태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방산업이 회복을 하면서 냉형 가격 상승분이 판매가에 반영되고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냉형 가격 지난해 초 한 600달러였는데 올해 들어서 900달러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은 최근 미얀마 군부와 합작 관계를 종료하면서 리스크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1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크게 급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강판 주가 추이 앞으로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세아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은 배관용, 유정용 등에 사용되는 강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5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나 이 영업이익이 6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미국향 강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관 쿼터인 25만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그리고 LNG 터미널용 강관 매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여전히 세아제강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면서 목표 주가로 13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철근 전문 업체로서 점유율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K스틸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50% 이상 증가한 235만 톤 수준의 압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올해 국내 철근 수요가 4년 만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라 대한제강의 협상력도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2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철강주 흐름 앞으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여러 실적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때 부각됐던 게 바로 포스코 그룹주였습니다. 네. 뭐 포스코 인터, 포스코 강판 이런 쪽에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진짜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올해 변화. 큰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니 포스코 그룹 전체가 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저번에 이제 뭐 약간 리튬 이용, 그러니까 리튬과 관련한 뭐 호수에서 뭐 엄청난 가치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좀 뭐 이벤트가 한번 발생한 것도 있지만 포스코 그룹이 어쨌든 소재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철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 하면서 이게 첨단 산업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되는 것 같고 일단 자회사 중에서 역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포스코 강판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지금 당초 이제 전망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사실 1분기의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전체 이익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컬러 강판이 우리 그 가전제품에 쓰이는 그런 강판인데 이게 워낙 또 내구재 소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수요 호조 보이면서 좀 굉장한 강세를 좀 보여준 게 특징적이고 그렇게 올랐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 좋았기 때문에 가격은 여전히 싸고요. 포스코 인터는 요즘에 그 미얀마 가스전이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미얀마가 이제 최근에 뭐 구테타 얘기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제외한다라면은 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 트레이딩이죠. 이제 뭐 석탄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식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그 유통이라든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주요 업체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리스크는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 그 주인공은 포스코 케미칼 같아요.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 네. 2차 전지 양극재 가장 또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실적 발표했는데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역시나 기대한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포스코 케미칼이 그 포스코 그룹의 또 중심축을 잡으면서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든든한 네. 그런 쪽 우군들이 많이 확보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탄소 시대의 철강주의 움직임 변화 주목되고 있습니다. 철강주 가운데 탑픽 간단하게 진짜 한마디만 딱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예. 거두절미하고 포스코 같아요. 포스코요? 네, 형님 포스코가 그동안 지금 주가가 이제 최근에 올라가지만 2018년보다 지금 훨씬 지금 철강 가격이 높은데도 그때 가격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적어도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위가 열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업황 기대되고 있는 철강주 많은 종목이 상승 추세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서 포스코 최선호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